138회입니다. Why 질문, How 대답. 야, 질문이 바뀌어야 명인의 길이 된다. 그리고 아니 요거 아주 이거 갖고 다니기도 좋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있네요. 와이 질문, 하우 대답. 야, 와이 질문, 하우 대답. 여유 맞는데. 그리고 같은 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다르다. 한번 볼게요. 우리 저 안 보셨으니까 원생의 대표님. 네. 튀김 만두 대 바삭 만두 뭐가 더 좋아요? 튀김 만두, 바삭 만두. 바삭 만두. 그렇죠. 이렇게 같은 건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네. 그러네요. 세차장을 세차하면 세차되는 손세차장. 세차하면 세차되는 손세차장.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세차장. 야, 야, 이것도, 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해? 하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꽃을 보면 너만 생각나. 녹아내려, 녹아내려. 요거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자고 갈래가 아니라, 우리 집 라면 맛집인데. 무서워 근데. 네. 재밌다. 밤에 무슨 저기 콜라텍이나 해서 타바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그런 멘트가 그냥 살아있어. 작업 멘트. 네, 뭔가 작업 멘트. 네. 제가 그 고객 발굴 할 때 그 타바레 얘기를 해요.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네. 부자 FC가 있고 가난한 FC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나이트에 가면 제비가 있지 않느냐. 그 부자 제비가 있고 가난한 제비가 있는데 왜 제가 재밌게 만드는 건데요. 가난한 제비는 타겟 고객을 선정할 때 예쁘고 잘생기고 옷잘 입은 여자를 꼬시려고 한다. 그 옷잘 입고 예쁘고 잘생기면 손을 많이 탔겠어 안 탔겠어. 그러면 탔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꾸로 꽃뱀일 수 있어. 네가 물려 죽어. 그리고 근데 이 부자 제비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예쁘고 그런 사람을 안 하고 저기 구석에서 누가 손잡아 주길 바라는 좀 덜 예쁘고 옷은 명품을 걸쳐 있는 거 같고 춤 한번 추시죠. 첫 마디를 칭찬을 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외모가 칭찬할 게 없더라도 피부는 칭찬할 수 있다. 밤에 보면 또 깨끗해 보인다. 네, 그러면서 뭐 그 막 루즈는 그래도 예쁘게 빨갛게 하고 왔지 않겠느냐. 멀리서 봐도 누님의 립스틱이 제 가슴을 불태웠어. 내가 봤을 때 단장님 하실 때 밤에 어디 가서 알바 하신 것 같아. 갑자기 닭살이 쫙. 멀리서 봐도. 임원 안 되시니까. 누님의, 네. 나도 좀 즐겨야 돼. 왜 어디 멀리서 봐도 누님의 립스틱이 뭐야? 제 밤을 네, 불태워버렸어. 저도 모르게 앞에 와 있네요. 저랑 춤 한번 추시죠. 저도 모르게. 혹시 그러다 발 밟으면 긴장하셨어요? 물어보면 시끄럽고 못 알아들으니까 네, 30호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셨어요? 네네네. 아니, 내가 긴장 얘기했지 긴장했어요 어쩌지 않아요. 이 부자 제비는 그것도 수용해요. 누님은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요. 수용도 잘하고 뭐 좋아하세요?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마음이 다 열린 거죠. 네네. 좋아요 대답하면 제가 오늘 기업은행의 1층에 5,000만 원 막아야 갈 수 있는데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거죠. 근데 가난한 제비는 처음부터 저 5,000만 원 빌려주세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 얘기랑 상품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망치는 지름길이고 가난하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타겟을 잘 선정하고 네. 그다음에 칭찬을 하고 예. 저랑 뭐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 저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도 재밌네요. 와닿는 거죠. 와닿는 전국 제비연합에서 올라온 전국 제비연합. 아 이거 잘못 찍은 거 같아. 너도 팔자 고칠 수 있다. 아 그러므로 해서 이제 조심해라. 진짜 아니 정말 이거 합법과 이 모든 게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쇼킹한 게 사실은 원수사에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공채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점포장, 지점장, 소장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 많이 들었거든요. 동행 네. 도입 동행을 네. 나가줘야 되는데 네. 지점장이 같이 동행도 계약한다 망신살이 뻗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영업을 안 해보았으니까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네, 맞아요. 진짜 두려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분들 개인 코칭도 많이 했는데 왜 동행을 나가지고 그래도 지점장이 출동해서 계약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까이면 아주 망신살 뻗치고 그러다 한 세네 번 가서
말아먹으면 그다음에 알씨들이 아예 신청을 안 하거든요. 아. FC들이. 아. 말아먹는다. 시험장학회를 보면. 그러면 이제 기가 맞아요. 빠지니까 아침에 정보 미팅이나 미팅할 때도 이게 이제 말빨이 안 서. 영이 안 서. 그거 제가 동행했을 때 계약 체결률 높이는 노하우 조금 알려드려볼까요? 네, 그거 아주 그냥 관리자분들 꼭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관리자분들 들으면 좋으실 거예요. 네. 동행을 나갈 때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네. 기본이고 갈 때 그 주마다 매주 시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같이 가는 분한테 타협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제시를 해서 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이 안 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걸린 시상 그거 우리 좀 쓸 수 있을까요? 하고 FC한테 동의를 먼저 걷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다음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런 화법을 해요. 제가 지금 한 50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진짜 바쁜 일을 포기하고 사장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서 나왔는데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같이 나왔을 때 지점장이 왔을 때 계약을 해주시면 네. 정말 제가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럼 살짝 흔들려요. 흔들리죠. 왜냐면 그쪽도 예. 대표이사분도 그 체면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네. 네. 그 리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니까. 예. 네. 처음에는 감성을 터치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성을 터치하는. 3단계로 쫙. 딱 계산을 해보니까 네. 처음엔 감성으로 그거 안 먹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인 거거든. 그때 네. 이성으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뭐 이익을 주겠다 이러면 이제 두 군데를 때렸는데 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 때렸는데 안 되면 이쪽 딱 때리고. 이 고수시래 정말. 그러니까요. 이 동반 이 동행 얼마나 많이 나가셨으면 또 이렇게 되셨고. 자 이걸 듣고 있는 원승현 지점장님. 나는 왜 못했을 거.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조직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동반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계약 나와야 본전이고 안 나오면 망신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지. 영업할 때 우리 지점장님한테 조인통 요청 그 동행 요청하는데 자꾸 거절하시더라고. 처음에 내가 근데 나중에 내가 관리자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야. 왜냐 나가서 계약 나오면 본전인데 안 나오면 개망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개 또 FC가 요청할 때는 큰 계약을 기대하고 설마 뭐 5만 원, 3만 원짜리 하자고 나한테 요청했겠어. 큰 계약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약 말아먹으면은 그 사람이 그 FC 입장에서 자기 탓이라고 하겠어. 아유 지점장 데리고 나갔더니 이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저 점포 경영하실 때 엄청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달란트가 개발되셨고 그게 결국은 이미 또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셨어요. 그러게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강의뿐만 네네. 아니라 유튜브를 지금 하고 네. 계시는데 제가 많은 강사님들한테 유튜브 하시라고 유튜브 하시라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미 시작하셨고 네. 유튜브에 1분 쏙쏙 조대수의 1분 쏙쏙 지금 검색이 되거든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또 하게 되신 계기는요? 그게 코로나가 오니까 강의가 스케줄이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한 두 달치 스케줄은 계속 잡혀 돌았는데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않은 펑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부족했던 법인 영업 공부를 해야겠다 네네. 해가지고 정책 자금이나 ISO 심사원 자격 이런 것들을 따게 됐고 그다음에 요즘은 나를 브랜딩 시키는 시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유튜브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뭐 아까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해보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길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1분 속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사람들이 1분은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1분이 마음에 들면 10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제 밴드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밴드 회원들이나 보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1,000명 넘었는데 쉽게 늘진 않지만 네. 일단 찍는 저도 재밌고요. 얼마 만에 1,000명 넘으신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빠르시게 빠른 거예요. 그런 게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명 넘는데 8년 걸렸나? 엄청 오래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유튜브 11년 차입니다. 와, 오래되셨구나. 오래됐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했죠. 11년 전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예. 저보다 훨씬 앞서가시네요. 아니 저는 그냥 미디어 쪽에 강해가지고 네. 또 이걸 통해서 또 만나뵈니까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분 속속 그 우리 조대수의 1분 속속 하시면 되고요. 워낙 이 막하시게 하시잖아요. 재밌게 많은 정보를 오늘 방송이 못한 얘기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업의 신은 본인을 또 마음껏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조 대표님만의 독특한 영업 방식 교육 방식 뭐다 이렇게 마음껏 좀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 네. 교육을 네. 강사가 1시간 내내 또는 3시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만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동참하는 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깨닫게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거를 실천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실천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지금 마음먹은 게 하루 지나도 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르친 화법을 시키기도 해요. 네. 근데 재밌어야 따라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범죄 도시에 나온 뭐 하얼빈 장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얼빈 장첸이면 공부 안 해도 돼. 칼 하나 네. 들고 다니면서 고개 옆에 가서 탁탁탁 칼로 치면서 니 왜 범 아이드니? 그럼 막 돈이 없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범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300만 원 짜드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니? 누나를 하나 뺏까 사인할까? 그러면 다 사인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장첸이 아니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나 해서 재밌게 화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 철판을 막아가지고 감성의 칼이 안 꽂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뚫으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것을 기존에 전화로 하거나 내가 만나서 얘기했던 방식보다는 15초짜리 하나 자기 영상을 찍어보세요. 핸드폰 놓고. 그러면 어떤 회사가 미쳤나 봐요. 세상에 2만 원에 암진단금 5천을 해줘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10몇 초밖에 안 돼요. 그걸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요. 생전 처음 하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한 명이 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보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추가로. 저 난생 처음 이거 찍어봤는데 누구누구씨 어떤 거 같아? 나 되게 막 서툴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고객이 보고 재밌다 그러든가 네. 또는 상품 괜찮은데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전화나 가서 말로 설득한 것보다 동영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터치한 것이고 네. 또 내가 이거 찍으면서 공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성과를 내는 조직을 보면서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결국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뭐냐면 토끼는 경쟁자를 본 거고 그러면서 경쟁자 수준을 보면서 막 쉬어가고 설렁설렁한 거고 리듬이 끊어진 거죠. 근데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꾸준히 가서 이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은 많은 여기 뭐 영업의 신들이 오셨지만 정말 부지런한 걸 지속적으로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뒷바라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체크를 합니다. 아까 그 화법 저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 장치를 봐. 앞머리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리바이벌. 니 왜 범 아이든. 또 한 번만 더요. 좀 그 뒤에까지. 왜냐면 이 생각이 나 갑자기. 이것은 협박인가 영업인가. 진짜 이런 합법은 없었다. 구원 조대수 합법. 지점장이 장첸이면 아니 예고 편 하나 만들 극한 직업이잖아요 이거 지금 예고편. 지점장이 장첸이면 네. 조기 가동 엄청 잘해요. 니 왜 가동하야 하니 강의 1 되게 재밌게 네, 은근히 재밌어요. 개그가 있으시네요. 재밌어요. 와. 그리고 나 이렇게 빨리 영업의 신 녹화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부족한 부분은 조대수의 일부 속속을 보시면 아니 밴드도 있으시고 또 그러니까. 방 있으시니까 예, 이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조대수 대표님 쭉 그 1, 2부 하면서 이거 따라해봐야지 이거 써먹을 거야 라는 게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길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앨범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그 우리 설계사님들하고 아니면 교육을 어디 갔을 때 이런 손 앨범을 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선물한 거라든가 이거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방금 영상이라든가 또 화법 부분이 저는 막 떠올라요. 그래갖고 이거 실천할 거거든요.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재밌었어 뭐 괜찮은 것 같아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만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서 저는 실천할 거예요. 오늘 되게 많은 걸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아니 요만큼밖에 못한 거예요. 이게 가진 게 많으니까 네. 막 퍼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본인이 필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공부해서 이 공부 엄청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영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아마 많죠. 없지 않죠. 네, 네, 네. 그 영업이 막 두려워요. 고객 거절이 두려워. 이런 분에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또 재미나게 네, 네. 편하게 또 한번 조언 한번 해주세요. 예. 누구나 슬럼프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예. 뭐 계속 열정이 넘치진 않은데 네, 네. 돈벌이라 생각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계약을 받아야지 생각하면 거절당했을 때 충격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갈 때 가기 전부터 네. 마인드 컨트롤을 단련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운이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기여를 할 것을 먼저 찾은 다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 회사에 내가 도움 줄 게 뭔지를 연구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면서 그 가족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있던 회사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춘 회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감사하고 얼떨결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잘 된 거잖아요. 직전에 모셨던 사업부장님이 임원회의 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조대수를 불러. 저 관둔 저를. 얘는 쉽게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전국에서 막 연락 오게 됐는데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것이 이는 좋은 씨앗이고 여는 좋은 기름진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제가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신 그런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안 열어줬으면 이쪽 길을 못 왔겠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갈밭에 뿌리면 100개 뿌린 들 한두 개 살아나겠어요. 근데 기름진 밭을 열어주는 바람에 나머지가 아주 승승장구된 거죠. 그래서 법인 영업을 할 때 두려운 것이 내가 저 사장님하고 친하고 나면 저 사장님이 내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열어주고 소개도 해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거절당하는 게 하나도 충격이 안 옵니다. 내가 기여할 걸 찾는다면. 그래서 기여하는 하루로 산다. 이렇게 산다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벌려요. 진짜 내가 그 회사를 도와주고 내가 몸담은 조직에 기여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요. 진짜 12시간도 짧고 매번 감사스러운 순간이 이어집니다. 오, 야,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얘기 주셨어요. 저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뭔 일을 하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가 저의 그 삶의 모토거든요. 마찬가지죠. 고객에게 네. 필요한 사람. 네. 그죠? 우리 조직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려면 꼭 내가 처자식은 당연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 고수는 다르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가하시다고 하시더라도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시고 유튜버도 바쁘신 적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네. 한 번 더 모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아쉬워요. 2탄 한 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영광입니다. 못 다니게 네. 해요. 네. 그거 빨리야. 배수 굿을 한 번. 배수 굿.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